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미국 스포츠의 매력을 전하는 게임데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메이저리그 장기 계약 소식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올해 초에 레드삭스에서 다저스로 트레이드되었던 무키 베츠가 다저스와 장기 계약 합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합의 금액은 12년 3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8천만 달러 수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무려 4,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연장에 포함된다면 총 13년이 될 거라는 소식인데요. 아직 소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 사항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츠는 레드삭스에서 뛸 당시에 보스턴의 10년 3억 불 계약을 거절하면서 12년 4억 불을 요구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FA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저스와 베츠가 한 발씩 물러서서 합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탑급 FA와 비교를 해본다면 트라웃은 12년 4억 3천만 달러, 하퍼는 13년 3억 3천만 달러, 그리고 마차도는 10년 3억 달러였으니까 트라우보다는 아래고 하퍼보다는 위라는 뭐 대중적인 평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차도가 상당히 싸네요. 그래서 올해 포함 13년 계약이 된다면 미국 나이로 40살까지 커버하는 계약인데,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와 수비 능력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큰 계약으로 보입니다. 무키 베츠는 타자 구장이 즐비한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레드삭스의 홈구장 페네이를 쓰면서 2018년 아메리칸 리그 MVP 시즌 포함해서 6년 커리어 평균 타율 3할 1리, OPS 5할 1푼 9리, 홈런 139개, 그리고 타점은 470개를 기록 중인데요. 과연 다저 스타디움을 홈으로 쓰면서 어느 정도 성적을 찍어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쯤 되면 미국 현지 팬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트위터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뭐 일단 레드삭스 팬들을 놀리는 다저스 팬들의 트윗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 짤들로 놀리기도 하고, 2021년에 보스턴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 트윗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슬퍼하는 보스턴 팬들도 있었습니다. 또 연장 계약을 반기는 다저스 팬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시즌 티켓과 굿즈에 쓴 돈이 적절한 곳에 잘 쓰였다는 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도대체 제가 애틀랜타에 쓰는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 뷸러나 벨린저를 떠나보내야 할 거라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 테일러가 있는데 이런 장기 계약을 주는 게 바보 같다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팬분들이라면 이 트윗이 조금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또 월드 시리즈에서 질 거라는 트윗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미국 팬들의 생각이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이 배치의 연장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소식이 들리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